저는 제가 빛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빛내줄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요. 무용수와 그 이 지게차 물리적인 기능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너무 닮은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저도 한번 이제 부상을 당했어가지고 그걸 계기로 무용을 조금 그만둔 게 있어요. 그 원래 역할을 잃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짠하다라는 느낌도 들었고 그런 동질감도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중장비라고 해서 저한테 너무 생소한 어떤 머테리얼인데 설레는 감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저의 라이프랑 연결이 계속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 이게 그냥 결코 아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그럼 끝이 있으면 항상 시작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짠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같이 느껴지는, 네,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키워드로 잡은 것은 마주보다라는 키워드였어요. 이 친구도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탄생을 하고, 저도 이제 새로운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단계예요. 우리 둘이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보며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응원하다, 그런 마음으로써 마주보다라고 이제 키워드를 잡았어요. 처음 딱 봐서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셨지? 막 너무 일단 경이로웠어요. 그리고 음악은 아까 살짝 들어봤는데 진짜 막 너무 웅장하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퍼포먼스를 그만큼 채울 수 있을까 과연. 저 이제 오브제랑 그리고 음악과 제가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을까, 어떻게 컨택할 수 있을까, 서로 그것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네 퍼포먼스를 할 예정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모습이 돼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자